이번 투표는 역대급으로 사전 투표율이 높았고 또 유력 주자들이 이제 양강 구도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25년 만에 80% 투표율을 과연 넘을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먼저 투표소 분위기부터 보고 오시죠. 저희 기자들이 나가 있는데요. 네, 먼저 네. 투표소에 나가 있는 김성규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오후 1시 이후 전국 투표율이 사전 투표율이 반영됐다고 합니다. 김성규 기자 나와 있나요? 네, 이곳 서울 종로구 평창동 제3투표소는 오후 들어 투표소를 찾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투표를 마친 시민들이 가족이나 반려동물들과 함께 투표소를 배경으로 인증샷을 찍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 2시 기준 전국 투표율은 64.8%를 기록했는데요. 지난 19대 대선 같은 시간 전국 투표율 59.9%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오후 1시부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사전 투표율이 합산됐기 때문입니다. 지역별로는 전남 투표율이 73.0%로 가장 높았고 부산이 61.6%로 가장 낮았습니다. 지난 19대 대선 투표율은 77.2%였는데요. 이 수치를 넘어설지 주목됩니다. 오후 6시부터 7시 반까지는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자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는데요. 선관위는 사전 투표 때의 혼란이 재발하지 않을지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자는 투표소에 갈 때 신분증과 함께 본인의 확진 여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확진자 등 투표 안내 문자, 이름이 적힌 PCR 검사 양성 통지 문자, 이번 격리 통지서 등을 갖고 가서 투표 사무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종로구 투표소에서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